박주미 연기력 논란 성형 피부 관리 나이키. 박주미 연기력 논란 성형 피부 관리 나이키. 옥중화에서 정난정을 맡은 박주미는 초반부터 연기력 논란이 일었는데요. 강한 집착과 야망으로 권세를 손에 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며 권력을 농단한 정난정 역을 맡았지만 정난정이 지닌 악역의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일었습니다. 한편 정난정을 표독한 모습이 아닌 좀 더 차분하면서 서늘하게 그리려다 억양을 달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악녀 느낌이 충분히 나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주민은 후반부에 접어들며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내 이름엔 관검색어의 연기가 뜨는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기력 논란이 일어나면 웬만한 배우도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오히려 사극에도 많이 출연했고 24년차 베테랑 배우여서 그 말이 더욱 신경이 쓰였을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움츠러들고 긴장하면 연기는 더 안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주민은 마라톤 레이스인 장편 사극에서 마음을 잡으며 더욱 열심히 연기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기력 논란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에 국정을 농단한 남편 윤원영과 함께 유배지에서 환각 증세를 보이며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진하는 장면의 연기는 몰입도를 크게 높여주었다는 평을 듣기도 했죠. 한편 박주민은 나이를 잊은 미모로 유명한 스타이기도 하죠. 1972년생으로 우리 나이로만 42세이지만 20대 뺨치는 외모로 늘 화제에 오르는 스타이기도 한데요. 이에 박주민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히 20살 때부터 아이크림을 달고 살았다. 소나기 찍은 9월인 시절에도 아이크림을 꼭 발랐다. 눈, 팔자주름, 입술 주위까지 다 발랐다. 주름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해 20년을 발라온 결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형 질문에 대해서는 보톡스 잘못 맞으면 얼굴 균형이 안 맞는다. 큰일 난다고 조언으로 분위기를 전환했지만 토크쇼 출연 당시 MC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보톡스 한두 번이 다다. 미간에 가볍게 맞은 게 전부다고 솔직하게 인정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출생 나이 1972년 10월 05일. 신체 키 163cm, 41kg, A형. 학력 성균관대학교 영상학,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성공여자고등학교. 소속 시지스 엔터테인먼트. 데뷔 1992년, MBC 공채 탤런트 21기.